서울 양양 고속도로 덕수 3패 톨게이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춘천 덕수 3패를 지나 속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신의 여자
지난번에 그거는 이제 계획 도면이에요. 주인님과. 주님과. 예,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저희들도 정확히 일단은 그냥 현재 돼 있는 대로 해놓고 어차피 저희가 구조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조 계산을 할 때부터 이제 예. 그 부분은 제가 도면을 저희가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뭐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도면을 주면 또 저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그 구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목사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건설사하고 목사님하고 계약을 하실 때도 일단은 그 증축이를 이런 건 지금 협의가 돼가지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철근이 되는 물량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종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되는 일이 오순절에 가능했습니다.
청량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당시 반응은 혼잡된 언어 체계 사이 생활숙박시설이 경제적으로 그 이제 시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생활숙박시설에 우리가 이제 발코니가 있는데 그 저희가 지금 외단열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에서 아마 창이 있기 때문에 단열을 에너지 절약 계획을 그런 걸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안쪽에 있는 홀딩도어도 에너지에는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그 외단열을 하고 이쪽 창은 만약에 에너지는 홀딩도어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홀딩도어는 문제가 없는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이제 생활수 저희는 뭐 설계를 이렇게 뭐 언제나 한 번씩 하지만 우리 에너지 쪽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외부에 발코니가 있고 외부 단열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에너지 절약 계획을 생활숙박시설로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담당자한테 그걸 제가 이렇게 다른 데는 다 합니다. 속초에서는 이제 본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내준 적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 내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단열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봐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속초 2차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있고 외단열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에너지랄 계획을 받았는데 혹시 그 설계하실 때 다른 거 이렇게 뭐 사례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외단열로 해가지고 홀딩도어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제 호텔 그 속초 시청 담당자는 속초에서는 우리는 그 발코니가 이렇게 창이 달려가지고 있는 거를 내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우리는 이제 홀딩도어가 아닌 외단열로 단열을 에너지를 받았다. 이제 그런 예.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는 속초에서
저는 발코니가 이제 밖에 창이 달려있는 걸로 자기는 내준 적이 없는데, 이제 다른 데서 막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우리 홍보하시는 분들이 발코니 확장이다 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렇죠.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홍보하시는 분들이 홍보 보고에도 그런 게 나오는가 봐요. 면적도 이렇게 확장을 했고, 발코니 확장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만 민원을 제기하면은 뭐 그분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업체들끼리 이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침대 같은 경우도 그 발코니 확장 그 뭐지 뭐냐 홀딩도어 밖으로 침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오늘 이제 신상철 대표랑 그 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고, 발코니 확장이 호텔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발코니 확장이라고 광고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생수 그
이렇게 이제 다 그냥 발코니가 오픈돼 있거든. 지금 지어진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달았다라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도 문제가 안 쌓였는데, 이제 바닥이 이제 어쨌든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 효율을 홀딩용으로 다 받았느냐. 근데 이제 제가 뭐 에너지 쪽하고도 좀 협의 중인데, 지난번에 저도 이제 다 홀딩용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딩도는 돼 있는데, 에너지 성능, 이제 뭐 이런 계산할 때, 이제 어차피 우리 외단열이고 외부에 창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한 거죠.